최고의 전문가 방송 MTNW와 함께하는 돈 버는 전략 W 시간입니다. 오늘은 인공지능 자동 매매 투자 방식으로 테마주를 발굴하는 타라 시스템 조인원 이사 화상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타라 시스템 조인원입니다. 지난 월요일에 저희한테 소개해 주셨던 종목들 있잖아요. 테마주에 포착된 이 종목들, 시스템에 포착된 종목들. 이틀 만에 그래도 수익률이 괜찮더라고요. 이 종목들 AS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월요일 세 종목을 소개해드렸었는데요. 먼저 파트론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일단 가격 밀집 구간을 돌파하며 20일선 위에서 단기 전환을 완성하고 추세선까지 이격을 줄이는 날 종가 매수로 포착이 된 종목입니다. 현재 이 종목이 매수 이후에 2일간 추세선 위에서 쉬어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전일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조정이 나오면서 5일선까지 조정을 받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재차 망치형 캔들로서 다시 한번 상승으로 전환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오늘 금일 시초가 갭상승으로 상승 출발하게 된다면 재차 상승 흐름을 만들 것으로 예상되면서요. 주봉에서 보시면은 전고점이 지금 18,000원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18,000원을 제시하겠습니다. 현재 누적 수익은 1.14%입니다. 자, 다음 종목은 코스모 신소재입니다. 이 종목은 먼저 월봉을 좀 보실게요. 자, 월봉 보시면은, 네, 1년이 넘는 지금 하락 조정을 마무리하면서 추세선 위에서 기술적 반등이 예상되는 자리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봉에서 보면요. 매수 당일 거래량 증가와 함께 20일선을 돌파하는 단기 전환을 만들고 다음날 시세 분출과 함께 추세선을 돌파하는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왔으나 추가 상승 이어가지 못하고 전일 조정을 받은 모습입니다. 일단 이 종목도 주봉에서 보시면은요. 대량 거래가 이렇게 지금 주봉에서 처음으로 없던 거래량에서 대량 거래가 들어왔다는 점에서 일봉에서 상승 추세로 전환하려는 시세 초기의 모습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재차 거래량 증가와 함께 추가 상승을 이어간다면 앞전에 말씀드렸던 주봉 추세선 자리까지 추세선 자리 가격까지 목표가를 13,000원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현재 누적 수익은 4.43%입니다. 다음 종목은 아모텍입니다. 이평선 정배열로 상승을 이어가다가 눌림목 지금 쌍바닥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쌍바닥을 만들고 20일선에 안착하면서 거래량 증가와 함께 신고가를 만드는 첫날, 네, 종가로 매수한 종목인데요. 매수 이후 쉬어가는 캔들이 지금 나오고 있으나 무엇보다 저점과 고점을 높여가는 단봉 캔들이 나오며 추세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주봉 보시면은요. 자, 주봉에서 지금 추세선이 3만 원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추세선인 3만 원 돌파가 관건이 되겠고요. 돌파 이후에 추가 상승 이어간다면은요. 월봉으로 보시면은 네, 고점이 지금 5만 원대 전고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밑에 3만 5천 원대 5개월 동안 횡보하던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흘러내린 자리를 돌파해 준다면은 목표가를 3만 5천 원까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누적 수익은 3.26%입니다. 네, 자, 이렇게 세 가지 종목이 뭐 포착된 지 한 2, 3일 만에 좀 좋은 수익률 거뒀는데 오늘도 어제 시장에서 종가에 포착된 종목들이 있을 것 같아요. 좀 좋은 수익률 기대해 보면서 이 종목들 소개해 주시죠. 네, 전일 일단 두 종목이 포착이 됐습니다. 먼저 교육 테마에서요. 메가 스터디 교육이 1등으로 포착이 됐습니다. 자, 전일 거래량 증가와 함께 강한 상승으로 가격 밀집 구간을 돌파하면서 신고가를 형성하며 종가로 포착된 종목입니다. 현재 이 종목은요, 일봉, 주봉, 월봉 모든 이평선이 정배열 상태로 상승 추세 구간에 위치하며 다시 한번 전고점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월봉에서 보시면은요, 자, 이렇게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43,500원이죠. 43,500원의 전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목표가를 가격 저항선인 5만 원까지 목표가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타라 보유 평단가는 4만 750원, 예상 손절가 5일선 이탈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바이오 시총 상위 테마에서 2등 종목으로 GTDB&T가 포착이 됐는데요.
뭐 네이처셀 같은 경우에는 절대 강도가 미달되는 종목이었습니다. 상대 강도로는 1등 종목이 맞으나 절대 강도로 미달돼서 2등 종목이 포착이 됐고요. 자, 이 종목은 11월 초죠. 추세선을 돌파하며 변곡점을 만들고 기간 조정과 함께 횡보하면서 가격 밀집 구간을 형성한 모습에서 전일 거래량 증가와 함께 이탈했던 21선을 개보로 돌파하는 모습이 나오며 종가로 포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추세선인 3만 1천 원이죠. 3만 1천 원 돌파가 관건이 되겠고요. 돌파가 나온다면 추가 상승을 만들어주면서 월봉에서 보시면은요. 네, 이 종목도 지금 5만 원의 전고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5만 원을 제시하겠고요. 탈압 보유평 단가는 3만 50원. 예상 손절가 5일선 이탈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난 밤 사이에 어제 시장에서 종가에 포착된 종목 메가스터디 교육 그리고 지트리 BNT 이 두 가지 종목을 선택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테마주 트레이딩에 최적화된 인공지능 자동 매매 탈환 시스템 조인원 이사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굿모닝 530 글로벌 1, 2부 모두 다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같은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